이런 게 조금 잦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통역 가세요. 팀이 좀 많은 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폭 서로로 살아라. 싸워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치야 마이클. 더치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창피하십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아, 뭐. 나중에 좀.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번 2021년도에 각디별 또 운세 또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이거를 우리 또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부탁해도 되겠죠?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해 동안 새로운 귀인을 만날 시기가 띠 중에 제일 높은 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버는 만큼 내가 나가지 않고 저축하고 많이 모을 수 있는 해라 그러고 어찌 보면 개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한 해 동안. 그리고 부부간에도 싸움 많은 부부들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사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시 붙여진다던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요. 이번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원숭이띠는 사람 하나로 어찌 보면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 한 해 동안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웬만하면은 주식이나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거래 같은 거 1푼도 못 받는다 그래요. 부부간에도 시비나 다툼 이런 게 조금 잦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통역 가세요. 아유, 네. 네. 이런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내가 뭐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거에 대한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합격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번 한 해 동안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금전적으로는 하나하나 이렇게 곡식 쌓듯이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래요. 내가 한 번에 큰 이득을 벌지 못하더라도 진짜 하나하나 쌓듯이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셔요. 한 번에 벌고 싶은데 조금 힘들다 그래요. 토끼띠는. 예. 이번 한 해 동안 조금 조금씩만 하세요. 토끼는. 예. 그리고 자존심은 부르지 말라 그러셔요. 잘못하면 엎어진대요. 그 자존심 때문에. 엎어짐 있나면 좋지. 아, 죄송합니다. 예. 말띠 같은 경우에는 구설이라든지 시비 다툼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조심해서 그리고 내가 화가 나거나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래도 조금 숙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돈은 금전적으로 돈은 모을 수 있지만 내가 충족한 만큼의 돈은 그렇게 벌진 못한다. 기대는 너무 높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말만 조심하시면 된대요. 웬만하면. 아, 말길은 말을 조심해라. 네. 구설이나 시비 다툼이 좀 많은 한 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왜요? 말띠 있어요? 네, 말이 말을 조심하라고. 아, Shut up! 네.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 이제 범띠잖아요.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라든지 사회적 위치가 조금 상승하신다 그래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위치적으로 내가 상승할 수 있는 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띠 중에서 어찌 보면 결혼을 이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띠라 그래요. 2021년도에. 그리고 이제 용띠. 네. 네,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내가 한 군데 다른 한 군데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다른 회사로 옮기신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자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셔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을 웬만하면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전적으로도 궁금하신 거예요? 조금? 여름부터 서서히 올라가신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지친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걸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잘 올라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걱정은 하실 필요 없대요. 그리고 이제 뱀띠는 금전적으로 내가 의도치 못하게 생각지 못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이번 한 해 동안에 어찌 보면 제일 좋아요. 같이 일을 한다든지 무리 지어서 뭔가를 할 일이 많아지신다 그래요. 사람을 내가 몰랐던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닭띠 같은 분들 경우에는 닭띠도 좋아요. 그래도 하는 만큼 내가 성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닭띠도 또한 이제 사회적 위치라든지 승진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하게 돈 나갈 일이 조금 생기신다 그래요.
하는 만큼의 성과는 벌되 내가 생각지 못하게 돈 나갈 일이 생기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GD 같은 경우에는 이 D 중에서도 학교 운이 제일 많은 D예요. 돌아다니고 움직일수록 운이 상승하신다 그래요. 안 돌아다니고 안 무조건 돌아다니겠네. 웬만하면 많이 돌아다니시라 그래요, GD는. 집 나가세요. 그냥 집 나가서 그냥 사세요. 그러면 무조건 성공하니까. 노숙은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이제 연인 간에는 다툼이 조금 생기신다 그래요. 솔로들은요? 솔로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조금 어렵다 그래요. 연인을 만나기에는. 연인을 만나기보단 내가 일적으로 내가 무슨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이 많으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기대는 조금 안 하셨으면 쉽게 말해서 좋겠고. 그냥 솔로는 그냥 인연 푹 솔로로 살아라. 그 소리. 싸워도 돼요? 연인 간에는 좀 잦은 다툼이 조금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괜한 똥꼬집 부리지 마시래요. GD들. 그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제 돼지띠는 내가 생각대로 처음에는 상반기에는 생각대로 잘 안되고 주춤한다 그러신대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러고 고민거리라든지 내가 재물적으로 손실을 입는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하반기부터는 차츰차츰 이게 풀리고 숨통이 트이신다 그래요. 그리고 부부나 연인 간의 사이도 더 좋아지실 수 있대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띠는 저런 못한 사람 그러면 정사를 보세요. 언제 들어오시는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 네.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그리고 양띠 같은 경우에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무리 짓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양띠들이 이사나 이동을 할 일이 있다 그러시고 돈을 좀 잘 모을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잘 모을 수는 있는데 들어올 때 쓰지 말고 모으시라 그래요. 모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셔요. 나중에 아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잘했구나 이런 일이 생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쓰지 말고 모으시래요. 그냥 돈 들어오면 그냥 아예 쓰지 마라. 1번 10원들 조금은 써도 되죠. 개새끼야. 그래 내가 밥 비로 먹고 사는 거 그런 거는 그 괜찮은데 정도는, 웬만하면 가소비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가소비 에이. 중소비 정도는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들을게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끝났나요? 네. 그 올해도 이제 삼재가 또 이렇게 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소, 뱀, 닭. 네.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소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강하다가도 몸이 쇠약해진다든지 아파질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좀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래요. 난 건강에 괜찮아 이래도 나도 모르게 조금 쇠약해진다 그래요. 몸을 좀 건강관리를 좀 신경을 쓰시래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병원 가도 되겠네요. 꾸준히 비타민 챙겨 먹으면서 비타민.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열심히 하시면서 와 약국에서 비타민 꼭 사주세요. 약국 대박나게 이거 보신 분들 꼭 진짜 영어 같다. 네. 사주십시오. 영어 싫었어요.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다고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실 거라 그래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이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라 그래요. 좀 많이 만나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이렇게 엮인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 전에 뭐 돈거래를 해줬다던가 뭐 빌려줬다던가 네. 그런 분들은 좀 앙숙이 되는 걸 조심하시라 그래요. 그럼 아예 빌려주지도 말고 웬만하면은 빌려주지도 말고 거래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돈 보세요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안 받을 생각으로 주는 네. 거면은 상관은 네. 없는데 네.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면은 웬만하면 못 받는데요. 네, 그거는 좀 조심하시래요. 팔자련이에요. 혹시 빌려줘갖고 돈 못 받으면 띄어먹고 어디 가보면 우리 선생님이 말씀 그때 일을 딱 생각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내가 바보였구나. 근데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통계적인 네. 거니까 네. 네. 제대로 된 점사는 또 1대1로 또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놓고 그 사람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좋게 얘기한 띠가 있어도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전화 주세요.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이거 띠링띠링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디테일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한번 살포시 가져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끝. 아, 또 따라해요? 따라해야 돼요? 해 좀 줘. 하나, 둘, 셋. 끝.